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이번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탈출 맵 볼링장에서 탈출해야 돼요. 우리는 탈출해야 돼. 볼링볼을 타고 뭐? 볼링볼을 사용해서 다음 지역으로 가라고? 뭐야? 들어왔어! 오! 뭐야? 오? 뭐야, 볼링공 타고 왔어요. 피규야, 볼링공이 되니까 어떻니? 어지러워요. 그렇구나, 어지럽구나. 이곳은 볼링핀을 만드는 공장이야. 용암을 조심해. 용암을 조심 말이에요. 아니면 볼링공이 됐다가 갑자기 또 용암이 볼링핀을 용암으로 만드는 거구나. 아니 이럴 수가.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용암을 쓰는 거였구만. 세상에 마상에. 아니 볼링장에 볼링핀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다니. 볼링핀은 일회용이 어떤 것인가요? 돌아갔는데 이거? 돌아간다. 근데 전 안 돌아가요. 그러게 피그야, 어떻게 안 돌아갈 수가 있니? 모르겠어요. 예, 친구다 친구.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야, 여기 길이. 친구야, 아 밑으로 가는 거구나. 오오오, 날아가지고 밑으로 왔더니. 친구야, 안돼 친구야, 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피그야, 너도 몸에 불이 붙으면은 돼지고기가 될 거란다. 안돼, 삼겹살 맛있어. 맛있어, 맞아, 맛있어, 맞아, 맞아. 호호호호, 볼링핀을 만드는 나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빙, 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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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쳤을 뿐인데요. 아니, 그냥 스쳤을 뿐인데요. 정말 아프구만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던 것이었는데요. 너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너무 날가 있어. 제발 이 점프 뛰어야 돼. 너무 날가 있다고? 땅으로 떨어지는 건가? 그렇네요. 촉촉. 뭐야, 이번에는 방사능인가? 아니, 볼링장에 왜 방사능 폐기물이 떨어지고 있지? 오, 떨어지는 거 조심해가지고요. 피해가지고 딱 여기서 위에서 새고 있네. 이거 다 신고해야겠어요. 나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신고해야 돼. 여기서 이래가지고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잡아놓고 있었던 거구만요. 여기는 엄청나게 커다란 볼링공 굴러가는 곳이야. 조심해서 점프해. 볼링을 쳐서 굴러온 공들이 여기를 통해가지고서 다시 그 볼링 그 다시 돌아가는 그 장소였던 곳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에다가 요런 걸 만들어 놨구만요. 공 굴러가고 재빠르게 호호호호 재빠르게 호호호 지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볼링핀, 거대 볼링핀. 볼링핀 너무 크잖아요. 뭐야, 다행이다. 볼링핀이 너무 크잖아요. 호호, 점프는 어디서요? 점프는 항상 끝에서 뛰어야 한다. 재빠르게 뛰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수구. 간간사실 점프를 끝에서 뛰어야지 피그야. 뜨거워요. 삼겹살 바베큐 맛있어. 맞아, 삼겹살이랑 바베큐랑 전부 다 맞아. 맛있단다. 왜 또 떨어지니 피그야? 치킨 피자 맛있어. 다 맛있어. 맞아, 맛있단다. 먹을 거를 생각하니까 입에서 침이 보이는구나. 호호, 점프는 엄청나게 끝에서 조심스럽게 뛰어야 하는 곳이었고요. 호호, 됐다. 여기서는 요로 쇼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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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지고 문 열고. 여기는 볼링, 옛날에 쓰던 볼링장이야. 벽이 다가와, 조심해. 벽이 다가오는 곳이래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재빠르게 가야 되는 건가? 절로 숨어야 되는구나. 안돼, 잠깐만, 웃지마. 피가 숙여.
몸이 안 쓰겨져요. 피그야, 피그야, 산산조각이 나버렸단다. 잠깐 기다렸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쓰다가 버려진 그건가 봐요. 버려진 볼링장이었던 것이에요. 일단은 요쪽 벽으로 붙어서 가야 돼. 아이, 그거. 아니 그거 그 살짝 닿았을 뿐인데, 손가락 살짝 닿았을 뿐인데, 새끼손톱 살짝 닿았는데, 그게 죽는다고? 그게 쓰러진다고? 됐다, 지금이야 피그야, 얼른 튀겨! 달려 호호호호. 웃는다 눈을 양옆으로 찍고 웃다가, 그리고 바로 지나가자마자 촉촉촉촉촉촉촉촉 뛰어 제발요 되다. 큰일 날 뻔했구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만. 이거를 붙잡고 올라간 다음에 이번에는 핑크색 함정이네. 아이고 저보다 굉장히 진한 핑크색이에요. 그냥 핑크색이 아닌데 엄청나게 진한 핑크색이야. 왜 이렇게 진한 핑크색? 피그야 왜 자꾸 쓰러지니? 발가락에 물감이 닿았어요. 발가락에 물감이 닿았는데 왜 쓰러지는 거니? 너무 더러워. 닿니 피그야? 안 닿았어. 호호. 그렇지. 그냥 앞으로 키를 누른다면은, 봐봐요,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살짝쿵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그때 물감이 딱 닿기 때문에 피그가 또 물감이 닿았어요 하면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가야 하는 것인데요. 물감이 아니라 액체괴물이 아닐까? 액체괴물 좋아요. 와, 나도 근데 못 들어가는구나 피그야. 고체괴물이란다. 액체괴물이 아니라 고체괴물이었던 것이었단다. 고체괴물이 뭐죠? 그건 나도 모르겠단다. 바로 액체는 물 같은 액체를 말하는 것이고, 고체는 나무같이 딱딱한 그런 것들을 고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일단은 지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인형 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왔나봐요. 스피드러냐? 호호! 초호! 짜하이! 뛰고 점프 그 다음에 한 번 더 점프 뛰고 초호,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한 번에 가버리면 요. 부자 세상에 멋있었다. 아 잠깐만, 근데 이곳은 절로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가다 띠딩띵띵띵 경품 당첨, 피그 당첨. 예, 신난다. 피그를 뽑았어요. 피그야, 네가 피그란다. 그럼 아무것도 못 뽑은 건가요? 그렇단다. 아무것도 못 뽑은 거란다. 인형 뽑기는 10,000원을 투자해도 하나를 뽑기가 힘든 아주 무시무시한 돈 먹는 기계라고도 할 수 있단다. 정말 무섭지 않니? 게다가 저기는 인형도 없네. 공밖에 없네. 아니 세상에, 공 뽑으라는 건가? 그냥 10,000원으로 공을 사면은 공을 10개도 넘게 살 수 있어요. 인형 뽑기로 공을 뽑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호호호호, 피해 주시고. 알 수 없는 액체가 잔뜩 묻어 있는데 조심해가지고 발에 안 묻게 지저분한 걸 싫어하니까요. 오호, 올라왔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볼링장의 지붕에 있어, 꼭대기에 있어. 불을 끄자고. 그래, 불을 꺼보자.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됐다, 이거 누르니까 불이 꺼졌어요. 아, 불을 끄고서 절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됐다. 들어간다 바베큐. 아시죠? 피그야, 너는 플라스틱이라서 바베큐가 될 수 없단다. 뭐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예. 배추가 떴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링장에서 탈출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피그야, 이제 우리 볼링장 가지 말자꾸나. 맞아요, 볼링장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 우리 이제 집에서 놀자꾸나. 시다다 너 봐봐라. 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볼링장에서 탈출해 안전하게 탈출 성공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